진보감 7번째 존심편이요. 기행록의 운좌밀시를 여 통구하고 존심을 여 흉마면 가면관이라. 기행록에 이르기를 밀실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치 네거리 굳잖아요. 네거리를 통과한 것처럼 하고 아주 존심 한치의 마음이네. 작은 마음을 부리는 것도 부림 제어하는 것도 마치 여섯 마리 말을 부리는 것처럼 하게 되지면은 가히 허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니라. 이 글은 중용의 신독 홀로를 삼가해라 하는 신독과 같은 통하는 내용이네요. 아무도 보지 않는 홀로 있을 때 삼가하는 삶의 태도, 곧 비밀스러운 방에 앉아 있어도 마치 네거리에 공개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장소를 지나가는 것처럼 하고 사방 한치의 내면인 그 내면의 세계인 마음을 제어하기를 마치 여섯 필의 말을 부리듯 할때 허물을 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계양시에 운하되 부귀를 여장지력구하고 여장지력구인대 중리연소합 봉우라. 제인은 불해 청천이 하고 공사신심 안야수이니라. 계양시 소강절이 지은 시입니다. 소강절의 시에 부귀를 만일의 지혜와 힘으로 그것을 구할 수 있다면 중리는 공자지요. 공자 연소 공자도 어릴 적에 최후에 보여졌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 청천 푸른 하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래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그 마음으로, 뭔가 마음으로 하여금, 한밤중까지 근심을 하게 된 것이다. 보기 같은 그것은 부귀 같은 것은 타고난 운명적인 것이 없지는 않은데 괜히 그 부질없이 그 부귀를 쫓는 그런 사람들 세태를 꼬집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충성공이 계좌제왈 인수지우나 백인증명하고 수유총맹이나 서기적혼이니 이조는 단상 이 책임지심으로 책기하고 서기지심으로 서인이면 즉 불환 불도 성현지위야니라. 범충성공이 자제한테 경계해서 한 말이네요. 사람이 비록 어리석을지라도 남을 꾸짖는 데는 밝고 남을 꾸짖는 데는 밝고 비록 또 총명함이 있다 해도 자기를 용서하는데 용서할 서자죠. 자기를 용서하는 데는 어둡다. 그러니 너 있자 너희들 무리죠. 너희들은 항상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꾸짖고 남을 용서하는 마음으로서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게 되지면은 곧 성현의 지위에 이르지 않는 걱정은 없을 것이다. 걱정은 없다는 것이다. 늘 남을 꾸짖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문책하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용서하면은 성현의 견지에 이르지 못할까 하는 그런 근심할 것이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왈 총명사에라도 수지이우하고 공피천하라도 수지이양하고 용역진세라도 수지이급하고 부유사에라도 수지이겸이니라. 공자가 말했습니다. 총명하고 또 생각이 밝을 옛자 생각이 밝더라도 그 어리석음으로서 그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또 공이 그 천하를 덮었더라도, 입을 빗자죠, 덮더라도 그 양보함, 그 겸양으로서 그것을 지키고, 또 용맹이 세상을 떨칠지라도 겁낼 겁자, 겁냄으로서 그것을 또 지키고, 부유하기가 온 세상, 사회는 온 세상이죠. 세상을 차지할 정도라도 그것은 겸손으로서 그 부유함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런 겸손한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촉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서 운 박시 후 망자는 불보하고 귀이 망천자는 불구니라. 시은 이어든 물구보하고 여인 이어든 물추해 가라. 소서에 이르기를 박하게, 아주 박하게 베풀고 또 후하게 바라는 것, 적게 주고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은 자는 보답을 받을 수가 없다. 보답이 없고, 또 몸이 귀하게 되어서 아주 천한 때를 잊어버린 자, 천짜기가 천하게 살 때를 잊은 자는 인자는 결국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예전에 못살 때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은혜를 베풀고 보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주었거든 후회하지를 말아야 할 것이다. 말아야 한다. 사람이란 조금 베풀고 또 많이 받기를 바라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보답이 없고 또 사회적 지위가 위치가 높게 되었을 때그 자기가 비천했던 때를 잇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은 오래도록 좋은 위치를 보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뭔가가 남에게 그 주었다면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주었다면은 그것을 꼭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생색을 낼 때가 있는데 이런 점을 꼭 경계시키는 것이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 보답을 자꾸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미 줬으면 그준 거를 후회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네. 손사마귀 왈 담욕대하고 담욕대이 심욕소이하고 지욕원이 행욕방 염염 요, 여, 임전, 일, 하고, 심심, 상사, 과, 교신이라, 구법, 조, 조락, 요, 기공, 일, 일, 운이라, 손사막이 말했습니다. 담욕은 크고자 하되, 그 담욕은 쓸개 담자죠. 담욕은 크고자 하고, 크려고 하고, 또 마음은 적게 하려고 한다. 하고자 할 욕입니다. 적게 하려고 하면 지혜는 둥글둥글하고 원만 하고자 하되 행동은 또 방정하고자 해라. 생각마다 념념이죠. 생각마다 싸움터에 임하는 것처럼, 싸움터에 나아간 것처럼 그것을 임해야 하고,
또 마음으론 마음마다 마음마다 늘늘그 다리를 건너는 때 건널 때처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을 두려워하면 조조락이라 아침마다 즐거울 것이요. 그 공적인 일을 속이길 것 같으면은 날마다 날마다 근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증광현문에 보이는 말이네요. 이글은 담대하면서도 친밀한 그 내면의 세계와 정돈된 외면적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문공의 왈수구여병하고 방이여성하라 심불구인하고 면무참색이라 임무백세이니 왕작천년견이라. 주문공은 주나라 문공은 주자지요. 주문공이 말했습니다. 입을 지키기를 병과 같이 하고 뜻을 맡기를 성을 지키는 것처럼 해라. 마음이 남을 저버릴 부자죠. 저버리지 않았으면 얼굴에 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을 것이다. 부끄러울 참 기색이죠. 부끄러운 기색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살을 사는 사람이 억건만은, 요즘은 100살 사는 사람만 있죠. 억건만은, 부질없이 천년을 갖다가 계획을 세운다. 우리가 100살을 채우기 참 어렵건만 마치 천년 살 것처럼 어떤 욕심, 그런 많은 부질없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꼬집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뭐 시한수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백의 시가 있네요. 누에가 아무리 집을 지어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꿀벌이 아무리 곡식을 자기 꿀을 물어도 놔도 그걸 다 보관하지 못하는데, 나이 들어서 집을 짓겠다, 돈을 모으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두 벌레만, 누에와 꿀벌만도 못하다 하는 시가 생각이 나는 대목입니다. 구례공 육해맹운 관행사곡 실시해요. 우불금용 빈시해요. 예불소학 과시해요. 견사불학 용시해요. 치후광은성시해요. 암불장식 병시회니라. 6가지 후회하는 내용이네요. 우레공이 6가지 후회하는 그 명에 이르기를, 관원은 사사롭고 굽은 일을 행하면 벼슬을 잃을 때 후회할 것이고, 벼슬을 잃었을 때 뉘우치게 되고, 부자는 검소하지 않으면 가난해졌을 때 후회하게 될 것이고, 또 재주는 어렸을 때 배우지 않으면은 시기가 지나갔을 때 뉘우치게 되고, 일을 보고 배우지 않으면은 그 일을 쓸 때가 있을 때 뉘우치게 되고, 술이 취한 후에 함부로 말을 하게 되지면은 깼을 때 뉘우치게 되고, 또 몸이 편안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은 병이 들었을 때에 뉘우치게 될 것이다. 이 글은 6가지 후회하는 내용이네요. 이 글은 관원과 부자, 재주와 배움, 또술 취함과 건강 등
6가지에 걸친 후회하지도 모를 일을 흥미경쟁하는 말로 그 상반된 상황과 조건을 아주 소홀히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익지서의 운하대 영무사이 갑인 연정 마규사이 가구요. 영무사이 주목 분류사이 왕금옥하고 영무병이 식추관연정 분류병이 봉양약이니라. 심한 모근이요 성정체갱향이니라. 익지서에 이르기를 사고 없이 가난함에 가난하게 살지언정, 사건하게 살지언정, 사고가 있으면서 집이 부유하지 말 것이요. 차라리 사고가 없이 모옥, 띠집에서 살지언정, 사고가 있으면서 금옥금과 같은 옥집에서 살지 말 것이요. 금옥 같은 데서 살지 말 것이요. 차라리 병이 없으면서 거친 밥을 먹더라도 먹을지언정 병이 있어서 좋은 약을 먹지 말 것이다. 마음이 안정되면 그 모옥 띠집에서 응거를 해도 하고 온짜네요. 심한 모옥 온이요. 다시 편안할 것이요. 또 성품이 안정되면은 나물국도 향기로워질 것이다. 국도 향기로울 것이다. 병행록의 운하대 책임자는 불정교요 자서자는 불계관이라. 숙흥야매하며 사충효자는 인부진이 불필지지요. 보식난의하야 이연자위자는 신수아니나 기여자손이하여. 이에 처자지심으로 사친이면은 즉 꼭진기호요. 이보부기지심으로 봉군이면 즉 무왕불충이요. 이 책인지심으로 책기는 즉 과과요. 이석이지심으로 서인이면 즉 정교니라. 이모불장이면 회지하급이며 이견불장이면 교지하이일이요. 이심전적배도요. 사이확적멸공이니라. 생사사생이요. 생사사생이라. 사생이라. 한번 보겠습니다. 갱행록에 말했습니다. 남을 꾸짖는 자는 사귀는 것을 완전히 온전히 할 수가 없고 스스로 용서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허물을 고치지 못한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고 밤늦게 자서 충성과 효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이 반드시 그를 알아줄 것이요. 배부르게 먹고 따뜻한 란짜지요. 따뜻하게 옷을 입어서 안락하게 자기 몸만 보호하는 자는 몸은 비록 편안하겠지만은 그 자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 어버이를 섬긴다면 그 효도가 급진할 것이요. 부귀를 보존하려고 구하고 귀한 것을 보존하는
하려는 마음으로, 으로 일하면, 그 어느 곳엔들, 충성하지 않겠는가? 어느 곳에 간들 충성하지 않겠는가? 자신, 남을 꾸짖는 그 마음으로서 자신을 채찍질 꾸짖고, 작은 허물, 그러면 작은 허물이 될 것이요. 남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귐에 온전하게 될 것이니라. 너희 궤가 좋지 못하면 후회한들 어찌 미치겠으며, 너의 소견이 자라지 못한다면, 좋지 못한다면 가르친들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그 도에서 어그러지고 돌을 등지게 되고, 사사로운 뜻이 굳으면 그 공을 멸하게 될 것이다.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고, 일을 덜 생잖아요. 일을 덜면 일을 줄인다. 생사사생입니다. 덜 드러낼 생자. 살필다 할 때는 성으로 읽게 됩니다. 부질없이, 뭐 이런 부질없이 일을 만들어가 하기 시작하면 한정이 없으나, 뭐꼭 해야 할 일인지 생각한 다음에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은 많은 일들이 줄어들 것이네요.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어버이를 섬긴다면은 그 효도가 극진할 것이요. 또 부귀를 부하고 귀한 것을 보전하려는 마음으로 그 임금을 섬긴다면은 봉양한다면 받든다면 그 어느 곳에 가도 충성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요. 그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서 자기를 책망하면 허물이 적을 것이요.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남을 용서하게 되자면 사귀는 것을 온전하게 할수 있을 것이다. 네.